약속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제가 셀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미스트 타입의 스킨을 써요. 말려요. 에센스를 바를 거예요. 이것도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툭툭툭툭.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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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. 이렇게 크림이랑 이 오일이 있어요. 믹스를 해서 얼굴에 발라줍니다.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. 선크림은 이렇게 발라줍니다. 아이크림. 아이크림을 먼저 발랐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. 이게 제일 중요한데. 뭐 애교살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잘 붙는 스타일이라서 이 지압기로 눈 마사지를 해줘요.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줍니다. 꾹 눌러줘요. 엄청 시원하고 눈 붓기가 빠지고 있는 느낌이에요. 그냥 이렇게 간단한 쿠션으로 꼼꼼하게 얼굴에 발라줘요. 잡티가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점 같은 거 보이는 거 인건미 있고 좋은 거 같아서 이거나 이거 음영 정도만 밑에도 살짝 앞에가 약간 둥그레 보이는 게 좋아서 앞부분을 좀더 높게 좀 채우는 편이고 여기는 그냥 점막 정도만 채우고 끝에 살짝 내려서 점막을 이렇게 가운데만 자연스러워 보이게 연한 색깔의 섀도우로 여기를 한번더 그윽해 보이게 렌즈 낀 효과가 날 그윽해져요, 눈이. 제가 입술이 진짜 자주 터요. 안에서 살짝 머금은 정도? 입술이 진짜 잘 터서 립밤은 꼭 발라야 돼요. 그럼 메이크업 끝! 예뻐져라, 패션엔.